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설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묘년 2023년에 용띠를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날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사주팔자가 아닌 태어난 띠로 간단히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주의할 것은 잘 극복하고 피하면서 2023년도인 개묘년의 한 해를 여러분들의 복받는 한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개묘년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판에 봄비가 내리며 꽃봉오리가 톡 하고 열리는 영국이니 섬세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새로운 옥토를 만나서 행운을 만드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은기와 예술, 탄생, 지혜 등의 속성을 담고 있는 해로 여러분들이 챙길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토끼와 용이 결합하기 때문에 용의 심리적인 운세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일부의 용띠는 2023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떠밀리듯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적절한 대비와 묘책이 필요한 시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띠는 삼재의 중간 해를 맞아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떠맡을 수도 있어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힘들고 버겁다고 도망가고자 장기를 부려보지만 벗어나기 어려우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띠에 공통적으로 만나는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운은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 상스러운 기운을 만들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봉든 탑을 드러내서 검증을 받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운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은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띠가 어떤 분들입니까? 잘 극복하고 바닥을 튼튼히 다질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해온 일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신선하고 매력적인 이성의 마음을 빼앗는 건 자유입니다. 그건 용띠 여러분의 진지한 태도에 주위의 평가가 대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사랑의 나이가 따로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가슴속에 감추어진 열정은 여전히 꿈틀꿈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괴물운은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이나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쓰도록 하십시오. 돈을 쓰는 것에 인색해 하지 말고 쓸 때 쓰면 오히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의 용띠는 예상치 못하는 돌발 사고에 적지 않은 금전을 지출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은 용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일과 여가 활용에 보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의 용띠는 평소에 가진 지병이 도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나이별로 운세를 좀 알아볼까요? 24살입니다. 문서운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처음엔 힘이 들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잘 풀릴 수 있으므로 서둘지 말고 꾸준함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귀한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해인데요. 속임수나 숨겨져 있는 꼼수가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하며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 운세입니다. 36세이지요. 매사를 과한 욕심이나 사심으로 진행하다가는 일도 개인적인 관계로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하며 손실을 피하려면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잘못 짚게 될 수 있습니다. 양보 없이 고집만 부리면 다 된 밥에 코를 떨구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조세를 해야 좋은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48세입니다. 자신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얻는 것이 많으니 일거양득의 혜택을 보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간 걱정했던 일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면 마침내 좋은 결실을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지나친 과음이나 과로로 인해서 몸을 폭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60세입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좋은 달은 양력 1월과 6월이고 2월, 3월, 11월, 12월은 각종 사고나 부설 시비, 돈의 소송 등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함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진지해서 피곤해지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 2세입니다. 어려웠던 시기는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가 다가오며 집안의 애경사가 연이어 있어 즐거움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자꾸 생기지만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면 내게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아주 가지되 언행을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0년 경진생 84세입니다. 내 고집만 앞세우지 말고 손아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현재의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며 본인 역시 지병으로 인해서 잦은 병원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면년을 맞는 용띠의 한 해 운세를 간단히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